한두 달 한 거 아니잖아 이거 지금. 저밖에 없어. 배가 자꾸 짖어요. 네. 안녕하세요. 상수캠프 상수입니다. 여러분 반가 반가. 아, 오늘도 역시 차박경 캠핑을 가고 있습니다. 처음 가는 곳으로 가는데요. 오늘은 헤매다가 시간을 좀 많이 보낼 수 있지 않을까. 모르죠 뭐 일단 가봐야죠. 그냥 오늘도 무사히 오토바이도 혼자 타는 거 좋아했고 떼거지 별로 안 좋아해. 도보에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예. 아니 제가 그렇단 얘기예요 제가. 아니, 다른 사람들이 알, 좋아하든 뭐하든 나 알 바 아니지. 난 싫다고 그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 왜? 난 싫어하면 안 돼? 마음에 맞는 일행이 있으면 좋죠. 나쁘지 않죠. 근데 그게 또, 그게 또 언제까지 또 마실 거야 또 그게. 평생 가는 건 없거든 사실. 응? 뭐 이별은 당연한 거다. 뭐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고 뭐 이별이 있으면 다시 만남이 있고 뭐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 이런 거. 그냥 만났으면 그냥 계속 같이 있는 게 좋아. 아, 요즘 이렇게 텐션이 좀 떨어진다. 텐션이. 응. 떨어질만 해. 구독자는 안 늘어. 좋아요도 안 늘어. 뭐 텐션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뭐. 지금 뭐 한두 달 한 거 아니잖아 이거 지금.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에? 약 1km 앞, 시속 100km 고정형 2. 지금 얌전히 가고 있습니다. 한 10분 전까지만 해도 광란의 질주를 하다가 지금 2차선으로 얌전하게 가고 있습니다. 한 번은 해줘야지. 남한테 피해 안 줘. 저만의 광란의 질주. 저만 달리는 거예요, 저만. 뭐, 이렇게 뭐, 위협을 한다든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저만 이제 빨리 가는 거지. 저만 광란. 어딘지 몰라요. 여긴 눈이 있네, 좀. 눈이 있어, 눈이. 너의 손 꼭 잡고, 그냥. 이런 분위기를 보니까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있습니다. 경로 안내를 종료합니다. 여기 아닌데요. 잘못 왔습니다. 개인 소유 땅이에요. 개인 소유 땅이라가지고 다른 데 찾아봐야 됩니다. 아니 저기가 딱 맞았는데 갈 데가 없어요. 난방원 105-1 다시 가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왔는데요. 근데 여기가 무슨 마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가라 그럴지도 모를 것 같아요. 경신 죽이죠. 와. 보겠습니다. 일단 이거라도 구경해야지. 아, 진짜 끝내줍니다. 진짜 멋지죠? 아, 이런 데가 있다니 진짜 멋지네요. 진짜 멋지네요. 아, 죽이네요, 진짜 여기. 네? 죽여. 와. 아, 안녕하세요. 상수캠프 상수입니다. 지금 잠깐만요. 지금 오긴 왔는데요. 개가 이렇게 짖네. 개가 자꾸 짖어요. 아까 나갔다 하면 개가 짖어. 나갔다 하면. 일단 뭐 그건 그렇고 원래는 오늘 그 텐트를 치려고 했어요. 텐트 치고서 그때처럼 하려고 했는데 오늘 차박으로 하겠습니다. 중간에도 잘 모르겠어요. 여기가 이제 무슨 이렇게 마을 공동체 같은 느낌이에요. 제가 껴들은 거죠. 이방인이 된 거죠 여기. 뭐 일단 뭐 사발면을 하나 끓여 먹고 가더라도 자리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네, 좀 이따 봬요. 이거 아닌데 이거. 고기를 하기로 했거든 고기를. 근데 여기서 고기를 못해. 기름 때문에 안 돼. 짜파게티도 그냥 짜파게티가 아니고 컵라면 짜파게티를 하나 먹는 걸로 하겠습니다. 개가 이렇게 짖네. 개가 자꾸 짖어요. 또 번거롭게 자리 옮기고 이러기보다는 그냥 여기서 그냥 끝장을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 뭐라 그러는 사람 없어 지금. 그런데 약간 심적으로 뭔가 약간 좀 불편해요. 이런 데가 있지 뭐. 불편한 데가 있지. 그래서 일단은 물을 이거 짜파게티 주고 요거를 섞는 거야 그냥. 어쩔 수 없죠 뭐.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하는 거지. 상황이 그렇게 안 될 때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또 뭐 맛이 있어요.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제가 이거 먹어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면은 여기서 이거 먹고 딴 데 가서 또 먹지 뭐. 지금 경치는 끝내줘요. 이거 안 갖고 왔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오늘 이상하게 오늘 챙기고 싶더라고요. 아니 오늘 그 저기 돼지고기 삼겹살 간장조림 뭐 요런 거 비슷한 걸 하려고 했는데 이게 어디냐. 이게 됐어 됐어 됐어. 오늘 쌈 싸먹으려고 쌈도 갖고 왔어요. 이것도 맛있겠다. 어디 와, 좋아 좋아. 와, 훌륭해. 이걸 뭐라고? 이거 배부를 것 같은데요? 근데 누들은 국물을 먹어야지. 누들은 국물이 최고지. 잘 먹었습니다. 아 근데 상당히 아쉬운데? 과자를 먹든 우유를 먹든 배불러요 지금. 지금 일단은 밥 먹었습니다. 아 조금 일찍 왔었어야 되는데 아까 헤매느라고 딴 데를 가려고 했는데 이쪽으로 온 거거든요. 근데 여기가 더 좋아요 거기보다. 이쪽이 그 물 쪽이고 저쪽이 주택 집들이 있어요. 오늘은 뭐 특별한 거 없이 이따가 자야죠. 2차 2차 6차 또 2차 2차 또 6차 질문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 재판이 없기 때문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경 이건 아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누웠습니다. 일찍 자려고요. 뭐 할 게 없어. 밤 늦게 와가지고 짜파게티 하나 먹고 뭐 앉아가지고 뭐 할 게 뭐가 있어. 밖에 있는 개는 계속 짖지. 나갔다 하면 짖어. 나갔다 하면 마을 자체가 너무 조용해. 너무 엄청 미안한 거야 이게 나가면. 아, 또 이런 일이 다 있네. 내일 아침에도 지질까? 하룻밤 자고 나면은 좀 나지지 않을까? 지 구역에서 한번 또 잤다고 또 봐주지 않을까? 아 왜 이렇게 짖고 지려? 안 나가는 게 도와주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잘 주무시고요. 굿나잇. 내일 봬요. 안녕. "안녕하세요. 상수캠프 상수입니다. 아, 마무리 인사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개가 너무 짖어. 개가 뭐 마을 분들한테 너무 미안해. 지금 뭐 움직이질 못하겠어. 움직였다 하면 일단 자리를 먼저 빨리 이동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조금 이따가 봬요. 네. 경치는 진짜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아.
와, 터널에 저밖에 없어요. 오, 씨. 나 이런 기분도 묘하네. 응? 묘해. 이 느낌 무슨 느낌? 약 700m 양구 단면 잘 전하세요. 지금은 7시 59분이에요. 근데도 차들이 없네. 약 300m 안 양구 단면 잘 전하세요. 잠시 후 잘 전 5km 이상 직진하는 구간입니다. 잘 잤어? 반가워요. 나도 반가워. 그럼요. 우리는 친구죠. 그래, 친구다. 고맙다. 별 말씀을요. 왔던데, 왔던데. 아침에 또 이렇게 와서 새로운 곳을 이렇게 찾는 게 나름 재미지 않나요? 이렇게 재미잖아, 또 이렇게 찾는 게 새롭게. 일단 여기서 밥을 먹어야죠. 아니 그게 아니고 밥을 먹긴 귀찮아. 지금 밥 먹긴 귀찮고. 뭐 먹었냐고요? 어저께 사발면 먹은 게 다예요. 그렇게 먹었으면 됐지 뭐. 안 죽어. 너무 멋있어요. 충분히 만족합니다. 가야죠. 왔으니까 또 가야죠. 다음에는 여기 다시 오는 걸로 하고, 다음에 한번 사무실. 서울 양양 고속도로 올림픽 대로. 여기 다시 한번 오겠습니다. 날 잡아서. 좋아요. 먹는 게 뭘 중요하겠어. 서로 민폐가 안 되는 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곳을 발견을 하고, 또 여행을 하고, 또 모험을 하고, 뭐 이런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다음번에는 뭐 먹을게요. 라면 말고 뭔가를 좀 먹을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주 잘 지내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녕. 이거를 참...
시원해서 해 먹을 수가 없잖아요 이거를. 되게 두꺼운 그 돼지고기인데 딱 우리 아들도 먹어야 되니까 딱 세 조각만 할게요.